I've been feeling so down, yeah. Can you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I'm down, yeah? No friends of mine, no friends of mine around, yeah. 오늘은 겟레디를 찍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또 약간 빠르게 또 준비해야 되는, 안 빠른 날이 없어. 그냥 항상 빠르게 준비해야 돼.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오늘의 겟레디. 달바의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 요거 발라줄게요. 거의 몇 개월 내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그것도 거의 한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냥 목도 꼭꼭 발라주고. 제가 지금 결혼 일주일 남았거든요. 근데 실감이 1도 안 나다가 이제 저번 주부터 웨딩 관련해서 뭔가 확실히 결정을 내릴 것들이 많아졌어요. 뭐 사회자는 몇 시까지 오고 입장곡은 뭐를 할 것이며 이런 등등.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긴장이 되는 거야, 괜히. 아무튼 이렇게 선크림을 촉촉하게 발라주면 약간의 백탁 현상이 일어나면서 얼굴이 일시적으로 톤업이 되거든요. 이렇게 피부 결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준 다음 제가 요즘 아주 애용하고 있는 요거 어뮤즈의 듀 젤리 비건 쿠션 써줄 거예요. 겨울이 되면 왠지 그 얼굴도 약간 촉촉하게 물광 느낌으로 표현도 해주고 아이라이너도 정말 약하게 그려주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메이크업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큰홈의 피부염 때문에 메이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예민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선크림만 바르고 냅뒀거든요. 근데 저번 주부터 좀 낫기 시작해서 최근에 했던 메이크업을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진짜 별거 없음. 별거 없음 주의. 보면은 이런데 색소 침착이 있는 데는 보이는 것처럼 잘 가려지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더 신부 컬러로 헤어 염색을 한다고 했더니 굉장히 대비돼서 지금 얼굴이 진짜 무슨 달걀 귀신 마냥 허연데 그냥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때려주고 계속 흡수시켜주고 이 상태로 요거는 루나의 컨실러를 발라줄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컨실러 약간 떡칠 수준으로 하잖아요. 여기 눈 밑에 막 이렇게 하고 쭉쭉 T자 쩍쩍거리고 하는데 오늘은 가장 심한 여기 턱 색소 침착 있는 데랑 다크서클 살짝. 아니 진짜 카메라에서 보이기 약간 민망할 정도로 손톱이 아작이 나 있는데 제가 원래 손톱을 좀 물어뜯잖아요. 근데 최근 아까 말했듯이 저번 주부터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잘 물어뜯던 손톱을 더 격렬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어. 손톱 한 서너 개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요거 스톤브릭의 브루로 결대로 쭉쭉 빗어주고 여기서 포인트는 요 앞머리를 쓸어서 일자로 마치 내 눈썹은 중력의 힘을 받지 않는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쭉쭉 앞머리를 위로 이렇게 쓸어 올려주세요. 너무 라인을 그린다라는 생각 말고 손에 힘을 빼고 그냥 슬슬 채워주는 정도로 이렇게 끝. 이렇게만 채워줘도 끝에가 약간 빈 곳이 채워지면서 확실히 모양은 아, 너 눈썹을 갖고 있구나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여기 앞머리 결 살리기. 하나씩 한 올씩 그려주기. 이렇게 앞 마지막으로 풀어주기. 이렇게 조금 러프하게 대충 그려줍니다. 아니 너무 심심해가지고 뒷배경이 안방에 놨던 그림을 절로 옮겼거든요. 저희 집에서 가장 큰 그림이라 좀 너무 시가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 페리페라의 V쉐이딩 요걸로 그냥 겉에만 가볍게 쓸어줄게요. 진짜 MFP 중에 MFP잖아요. ENFP의 sub ENFP 때 제가 피가 심지어 한 86%에 달하는 극피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2주 전까지는 결혼을 내가 진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다가 피부 관리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주 전에. 그래서 그럼 알아보자 하고 알아봐서 진짜 결혼 바로 전까지
후닥 따다닥 다녀서 그래도 여섯 번을 총 받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로 확실히 이래서 돈을 써야 되나 싶은 게 진짜 얼굴의 그런 컨디션도 너무 좋아졌고 제가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생겼던 그런 홍조라든가 속건조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제가 요즘에 원장님한테 진짜 찬양하는 중이거든요. 저 피부 진짜 너무 미스트 뿌릴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열심히 집에서 원래도 홈케어를 하는 거를 되게 잘 했던 편인데 진짜 더 열심히 요것저것 오목조목 발라가면서 하니까 스킨케어 시간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름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연한 컬러를 이용해서 저는 다른 거는 다 빼도 다 마이너스 메이크업을 해도 이 코 쉐이딩과 마스카라만큼은 진짜 포기가 안 돼. 오늘은 조금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 끝에도 제가 보통은 동그랗게 쉐이딩을 하는 편인데 코끝을 팍 살려줄게요. 제가 꼭 옹골차 보이고 싶을 때 하는 여기 인중. 오늘은 경선 언니의 팔레트를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 톤 다운된 핑크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 거예요. 언니 팔레트가 발색력이 정말 너무 좋고 컬러가 버릴 게 없는 진짜 그냥 알짜배기 컬러만 딱 4개를 뽑아놔가지고 진짜 활용도가 높거든요. 요즘에 아예 꺼내놓고 쓰던 팔레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언더도 살짝 해주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 갈색 컬러를 저는 살짝만 묻혀서 가운데는 건너뛰고요. 앞뒤만 이렇게 발라줘서 눈 양옆을 좀 시원하게 터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 밑 삼각존도 살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컬러. 위에는 생략하고요. 언더 점막 아주 가까이에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을 준다는 생각으로 삼각존 살짝 채우면서 그려주세요. 아, 여기 빛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주 너무 포근해. 이 펄 섀도우 하나 빼고 나머지 세 개를 정말 조금씩 소량만 사용해서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을 많이 해주고 있죠. 요거는 하이라이터 펜슬인데 질감이 진짜 매트한 게 약간 사각사각 거리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요즘 약간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유행하는 여기 앞꼬리를 살짝 밝혀주고 여기도 살짝. 여기는 웃을 때 제일 봉긋 올라오는 애교살 위를 기준으로 그냥 눈 밑 3분의 2까지 이렇게 짠! 그럼 갑자기 애교살이 뽕 하고 올라와. 요런데 인중 위. 근데 이게 좀 많이 하면 컬러가 그래도 들어가 있는 베이지 컬러의 하이라이터라서 좀 여기가 노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소량만 사용하기. 그리고 오늘은 전체 하이라이터를 하지 않고 여기 가운데 여기랑 코끝 아까 좀 날렵해 보이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삼각형으로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면서 뭔가 그 하이라이터의 느낌 때문에 눈 주위가 약간 반딱반딱 맑아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블랙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건데 얘는 점막만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위에 라인은 거의 그리지 않아. 끝꼬리 진짜 이만큼 1, 2mm 정도만 빼줄 거예요. 여기 점막을 블랙 아이라이너로 채워주고 저는 사실 점막이 이렇게 뒤집어 까야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꼭 해줄 필요는 없는데 블랙으로 점막을 채워주면 아이라이너를 한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거든요. 그리고 끝에를 진짜 아주 살짝만 아이라이너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느낌 정도로 뭐라는 거야? 진짜 살짝 절대 내 쌍꺼풀 라인 밖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딱 빼주세요. 먼저 눈썹을 흔히 속눈썹처럼 바짝 집어 올려주세요. 여기 집을 이사오게 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 영상들을
제가 지금 영상을 총 3개 올렸나? 인테리어 영상을? 근데 조회수가 훨씬 잘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제 원래 본업은 뷰튜버인지라 인테리어 영상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도 제가 수다 떠는 영상을 그립다고 댓글 남겨주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오늘은 이렇게 입을 털어보면서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그전까지는 약간 마음이 붕 뜬 상태로 계속 있고 코로나 때문에 밀리고 걱정하고 이러느라 약간 변명이긴 한데 아무튼 그냥 빨리 이제 결혼이 끝났으면 좋겠어. 유튜브면 유튜브, 인스타면 인스타에 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요. 마스카라는 또 반대로 브라운 마스카라로 조금 힘을 많이 뺀 느낌으로 살짝만 올려줄 거예요. 이게 위에는 꼼꼼하게 올려주되 언더는 제 평소보다 한 50%만 발라주는 걸로. 오늘 언더만큼은 진짜 욕심 안 낼 거야. 딱 네 번. 세 번은 좀 아쉽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주시팡 블러셔 제가 사실 이거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진짜 이거 단종 안 됐겠지 설마? 아주 묽은 연보라빛의 블러셔를 길게 사선으로 깔아줄 거예요. 이 컬러가 진짜 내 최애 중에 하나. 이런 블러셔 컬러가 진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보랏빛이 약간 과하거나 뭐야 저 얼굴에 보라색을 발랐어? 이런 느낌보다는 엄청 은은한 보랏빛이라서 쿨톤 분들은 그냥 물론이고 이거는 보라색빛을 좋아하는 웜톤 분들도 충분히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보랏빛 컬러는 바르고 싶어도 너무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웜톤 컬러에 이거 한 한두 방울만 섞어서 발라도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오늘 코를 살짝 넘어올게요. 이렇게. 이것도 스코 언니가 이제 롬앤이랑 같이 엄청 예쁜 컬러를 만들었는데 이게 7번의 쿨 로즈업이라는 컬러예요. 끝팁이 엄청 뚱뚱하게 생긴 쿠모의 미니 핑거팁이라는 브러쉬인데 이게 립 컬러를 블렌딩할 때 진짜 뽀송뽀송 예쁘게 되거든요. 얘를 안쪽에 이렇게 한번 바르고 이게 입술 끝 라인이 진짜 예쁘게 블렌딩이 돼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반딱반딱 빛이 여기저기 났으면 좋겠어서 이 위에 글로스를 한번 더 얹을 거예요. 삐아의 뱅쇼 보틀이라는 글로 립 틴트를 위에 살짝 안쪽에 얹어줄게요. 네, 이렇게 약간 광이 돌면서 안쪽에만 조금 더 짙은 퍼플기가 얹어져요. 요게 요즘 제가 딱 정말 많이 하고 다니는 정말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중에 하나인데 또 정말 겨울에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들과 질감이라서 여러분들도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엔조 블루스의 바지를 입었는데 이게 진짜 편하고 패턴이 너무너무 예뻐요. 약간 이렇게 나팔나팔 훌렁훌렁 거리는 이런 소재인데 뭔가 겨울 컬러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진한 녹색빛이라서 어디에든 매치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흰색 요 니트에다가 왜냐면 겉에 컬러 있는 패딩을 입을 거라서 뭐 요거는 아비에모아에서 구매한 요런 체인 목걸이인데 사실 골드를 할까 그냥 실버를 할까 하다가 두 개 다 섞여 있는 요 목걸이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투웨이로 사용이 가능해서 그냥 좀 깔끔하게 끼고 싶다 할 때는 요렇게 껴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저처럼 난 체인을 보이고 싶다 할 땐 요렇게 바꿔서 끼면 됩니다. 요렇게 귀걸이는 먼저 요거 요거 유즈가 만든 파치먼트에 여기 귀 연골 쪽에 올려서 껴주는 이어커프. 저 이거 완전 최애템이잖아. 너무 예뻐. 이거에다가 그다음에 반지에 힘을 줘볼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것도 모니카 비나더 제품인데 이렇게 원석 반지 두 개를 레이어를 하면 크기도 다르고 컬러도 달라서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존의 인정? 너무 예쁘죠?
요거, 요것도 유즈 귀걸이인데 원래 에그 귀걸이가 여기 이렇게 따낭따낭 뭐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좀 과해서 깔끔하게만 끼고 싶다 할 때는 그 밑에 에그 펜던트를 빼주고 이 링만 딱 걸어주면 요런 느낌이 나요. 근데 나 구레나룻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좀 오늘 메이크업은 마이너스지만 지금 주얼리는 난리가 났고요. 요것도 제가 이번에 새로 구매한 엔조블루스 숏패딩인데 컬러가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오묘한 어디서 보지도 못한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약간 많이 톤다운된 그레이시 퍼플. 그리고 이게 빛에 따라서 좀 그레이로 보였다가 밝은데 가면 이 퍼플색이 딱 보여서 되게 예뻐요. 이렇게 입어주고 옆에서 보면 굉장히 뽕뽕하거든요. 이런 숏패딩. 아주 폭닥폭닥 따뜻하니 컬러도 너무 유니크해서 앞으로 이번 겨울 동안 잘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메이크업에도 아주 쿨쿨 찰떡인디? 가방은 겨울이면 생각나는 이 보테가 패딩백을 들어줄게요. 진짜 이 질감만 봐도 패턴만 봐도 너무나 겨울이야. 이렇게 메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영상을 올릴 때는 제가 이미 결혼을 한 다음이겠죠? 유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식 영상 업체에서 준 게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기다렸다가 완성해서 올리면 한 달 뒤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전까지 결혼식 썰이든 뭘로든 뭔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